지금까지 쭉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제 뭐 디자인이든 이제 한 번씩 다 써보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했을 때 만족도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몇 점도 주시겠어요? 4.5점. 4.5점. 저는 그냥 하죠. 바늘리에서 저도 5점. 5점. 저도 5점 하겠습니다. 아, 만족도는 굉장히 높으신데, 어떤 점이 제일 좋으셨어요? 일단, 감성이 뭔가를 깨달았구나. 일단 이게, 안드로이드 폰 같은 거는 어플을 많이 이제 깔다 보면 좀 느려지거든요. 써봐야 알겠지만, 일단 처음에 켰을 때는 갤럭시 S를 처음에 켰을 때보다 훨씬 좋다는 게 느껴지네요. 속도 측면인가요? 예, 속도나 반응 속도나 이런 면에서. 진저블레이드랑 네. 부팅 속도가 한 두 배 정도 차이 나요. 아, 부팅 속도 자체도 좋으시네요. 네. 또 다른 분은 속도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졌고. 거의 대부분 속도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. 굉장히 만족하다고 보시네요. 화면도. 화면도 많이 개선됐고. 어떠세요? 네, 저는 좋은데요. 제 기대 워낙에 많이 기다렸던 거고, 네.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, 저는. 네. 속도도 빠르고, 화면도 만족스럽고, 일단, 예, 네, 속도하고 화면이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갤럭시 S랑 비교했을 때 많이 개선된 게 많아서 모든 면에서 만족하고 있어요. 개선된 게 굉장히 많다. 여기 첫인상 평가가 2번이죠. 한번 일단 1점부터 5점 중에서 한번 일단 체크 평가를 하시고 말씀을 나눌까요? 자, 첫인상 한 몇 점 정도 주실 것 같으세요? 돌아오면서 쭉 말씀해 주시죠. 몇 점? 4점. 4점. 3점. 3점. 저는 5점. 5점. 저도 5점. 5점. 3점. 3점. 두 분은 3점이면 뭐, 그냥 그저 그렇다, 뭐 이런 느낌이신가요? 왜냐면 기존 제품들하고 디자인의 차별성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딱 본 순간 그냥 호핀이라고 광고했던 모델의 액정 크기를 좀 키웠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. 전면부 디자인은 거의 그대로 썼다라는 생각이 드는 면이 많아서. 호핀과 거의 비슷한 것 같다. 네. 차별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네. 좀 아쉬운 거네요. 이게 지금 되게 두께, 슬림하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, 얼마만큼 슬림해져야 되죠? 일단, 여자분들이야, 백이나 이런 거 들고 다니시니까 상관없는데, 남자들은 바지에 많이 넣잖아요. 그래서 이제, 청바지 같은 거, 뭐, 붙는 거 입고 이러다 보면, 아무래도 얇아야지 넣고 빼기도 쉽고, 옷태도 좀 낮춰서, 그래서, 두께야, 뭐. 얇으면 얇을수록 좋죠. 저는 처음에 아이팟 터치를 샀을 때, 아, 이 두께가 휴대폰이 대박이겠다 생각했었거든요. 그, 가볍게 확 느껴지시나요? 네. 무게중심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. 아, 무게중심이라는 것도 이게 되게 중요한. 근데 이거는 들으면 되게 불안하거든요. 아이폰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. 되게 이건 놓칠 딱 좋거든요. 이거는 넓어서 그런지 무게중심 잘 해서 떨어질 것 같은 느낌. 아, 아이폰은 좀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나요? 쏠리는 건 이게. 보시면 아시겠지만 놓치기가 딱 쉽게 만들어져 있어요. 참 좋은데요, 의자도. 저는 어떤 점이 시원시원한 것 같아요. 딱 시원시원. 봤을 때도 첫 이미지도 시원하다는 좀 느낌. 크기 자체가 커서 그런 거예요, 아니면 액정이 커서 그런 거예요? 액정도 크고요. 이 검은색이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있어서 그런지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좀 네, 크다는 시원시원하고 느낌이에요. 크다는 느낌입니다. 이 현재 크기보다 어떠세요? 더 커질 필요가 있을까요?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베젤이 없어지는 상태에서 더 커지는 건 하나가 베젤이 작아지면서 화면이 지금 보면 베젤을 여기 위에 스피커 부분 정도 하고 버튼이 조금만 내려오면 4.5인치 들어갈 것 같거든요. 대신 이제 여기서 커지려면 해상도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. 네. 다른 분들은? 베젤도 너무 줄일 수가 없는 게 잡았을 때 그 귀끈 약간 이렇게 터치가 돼버린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베젤을 아예 없앨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네, 뭐 여기서 좀 더 키울 수 있으면 저는 크면 클수록 좋아서. 아니 근데 크면 클수록 좋으면 이게 그래서 뭐 탭도 쓰시고 하시는데 어쨌든 또 이거 휴대폰이니까 어느 정도
생각하시기에 이 정도까지는 커지면은 뭐 휴대하기도 좋고 쓰기도 편하겠다 라는 정도가 있으실 것 같은데. 저는 딱 4.5인치 정도의 디스플레이. 네. 그 정도 왜냐면 스트릭을 봤는데 그건 또 너무 부담스럽게 크더라고요. 그래서 그건 또 5인치라고 얘기를 하니까 스트릭이랑 또 비교했을 때는 한 4.5인치 정도로 해서 이 정도의 비율로 나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어떠세요? 저도 4.5인치는 못 넘을 것 같아요. 배터리 이슈랑 화면이 크면 더 많이 먹을 테니까 배터리 지금은 짧다고 그러는데 4.5인치가 어려울 것 같아요. 자 이제 그립감. 네. 고객 사이신데 그립감은? 네, 그립감은 레오만. 레오만 주시고. 어떤 점에서 아까 뭐 무게 중심? 네, 그 얘기랑 이 정도 얇이에 잡았을 때 좀 아이폰처럼 에러가 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놓칠 것 같은 느낌을 불안감을 줄 수도 있는데. 지금 처음에 모르겠어요. 딱 지금 상태는 이렇게 잡았을 때 물론 케이스 지금 이상이겠지만 지금 상태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. 지금 그럼 아 죄송합니다. 그러면 그립감이랑 지금 재질이 따로 돼 있잖아요. 재질까지 같이 평가해 주세요. 아까 그립감은 네, 그립감은 5점을 주고 네. 외관 재질은 3점을 줬습니다. 그립감은 제가 전에 쓰던 S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하단부에 딱 잡았을 때 그 물론 튀어나온 느낌이 없어져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요. 재질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뒷면에 이 커버 제작 방식은 뭐 지문 뭐 방지나 스크래치 방지 뭐 이런 걸 해서 만들었다고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타입의 커버는 좀 싸 보인다 해야 되나? 저렴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고 또 싸 보이는 네 그런 게 있고 그 커버를 제외한 옆에 테두리 부분은 또 보시면 지문이 여전히 남고 스크래치가 남을 수 있는 재질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 않나 생각합니다.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? 재질 같은 게 아니라 저는 아니, 개인적으로 좀 통일성이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이 패턴을 이런 패턴 말고 약간 가죽 패턴으로 한다던가 느낌도 하다못해 하다못해 예, 우레탄 느낌이 들게끔 한다던가 그런 느낌이 좀 들면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을까. 그 뒷면 체질과 다른 앞면이 약간 좀 매칭이 안 되세요? 좀 통일적이지 않은 것 같으세요? 어떠세요? 저 예술라인 그렇게 그러니까 앞에 느낌하고 뒤에 느낌하고 좀 되게 상반된 느낌이 들긴 하고요.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반딱임이 고급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딱 자세히 봤을 때 좀 싸구려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. 저는 진짜 여기서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.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. 그립감 자체는요? 그립감은 괜찮아요. 저는 뭐 여자분 잡았는데도 그렇게 막 크다라는 커서 불편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. 근데 이 재질이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액세서리 같은 걸 뭐 붙이는 것도 그렇고 뭐 그냥 딱히 뭐 예쁘다 이렇게 뭐 마음에 딱 쏙 든다 이런 느낌은 잘 안 드는 거죠. 좀 부드러운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